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것에 최대 관심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또 이거 무슨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을까요? 예, 한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있다. 1번.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없다. 세 번째는 뭐 있어도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세 가지로 생각하는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는 80% 이상이 부정선거 없어.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부정선거는 있어. 있는데 이거는 뭐 과학적인 자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상당히 넘쳐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부정선거가 넘쳐나게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 책을 한권 봤는데요. 비밀 지령 E- 무한성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 보이시죠? 예,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비밀 지령 이게 바로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임을 알고 제가 전율이 느껴져요. 아, 이 부정선거를 누군가가 뒤에서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의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시고 또 과학자이시고 수학자이신 허병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서두에 메신저가 비밀지령 2를 수령자에게 하달하였다. 이 메신저가 누군가? 수령자가 물었다. 비밀지령 2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신저가 말하였다. 불가능을 실행하려는 뜻이요. 그리고 그는 세 가지 행동 강령을 하명하였다. 이 도대체 뭐지? 비밀지령에 세 가지 강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전한 행동 강령은 첫 번째로 버려라. 이뭘 버리지? 바꿔치라. 바꿔쳐라. 이뭘 바꾼다는 거지? 얹어라. 예, 이걸 듣고 제가 상당히 야, 냄새도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투표와 관련된 것이구나. 투표를 왔다 갔다 버리지? 이 투표를 어떻게 바꿔치지? 아, 투표 어떤 사람의 표를 어떤 데 얹어라? 아, 이거 진짜 이게 무슨 이런 비밀 지령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궁금하고 궁금하던 차이 책의 저자이신 교수님을 만나서 저그 궁금증을 좀 이렇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갑자기 제가 쓴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게 무슨 일이나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목표는 뭐다. 그게 대한 이제 플랜이 서게 되면 정책은 뭐고 전략이 뭐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근데 그 계획 수립한 다음에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천 계획에 따라 실천 전략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해 가지고 피드백해서 좋은 프로젝트면 더 향상시키고 그래서 자꾸 선순환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과정을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만약 이게 21대 총선이 이게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한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적과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해. 21대면 4.15 총 지난번이 지난번 4년 4.15. 전 4년 전 선거. 4.15
총선에 관한 얘기를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걸 이제 실천할 때 그럼 이래 이런 방법에 따라서 실천해라는 그 명령. 예. 그건 이제 제가 비밀 지령이라고 그러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비밀 지령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나느냐 그러면 선거판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판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널리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다 인정되는 수학적인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예. 아, 21대 총선은 학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결론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21대 보면 2253개 선거구인데 예. 한 선거구에서 불가능이고 뭐 예를 들면 뭐 200개 선거구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예. 그런데 253개 선거구에서 몇 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통일된 결과가 나온다 이래요. 예. 그래서 아 요거는 선거판을 딱 들여다보면 아 요런 선거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게 일어났던 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 그걸 다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학술적으로 이게 규명이 됩니다. 학술적으로 예. 검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이 이렇게 실천해라 그런 의미로 하고 예.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 이 말은 4.15 총선의 선거 결과는 불가능한 선거 결과다. 예. 말하자면 조작된 선거 결과다. 예. 그걸 함축적으로 딱 표현한 그 기호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입니다. 예. 이 마이너스 무한대 승. 이 마이너스 예, 용어가. 이 마이너스 무한대 승 그러면 무한대. 2의 무한대 승분의 1. 그러니까 2의 무한대 승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어떤 됩니다. 특별한 예. 증거나 증인의 관점이 아니고 수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아, 거기다 제가 좀 말씀을 더 붙이면요. 이게 이 선거가 부정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 당신은 어떤 툴, 어떤 기준으로 예. 이 선거를 부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무슨 근거를 하느냐. 무슨 예, 근거. 어떤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 당신은 헌법 아니면 법률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야, 당신의 범죄는 요런 범죄에 해당하는 죄값이 8년입니다. 당신은 예를 들어서 벌금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형량이 이제, 정해지죠. 그렇죠. 형량이 정해질 때는 항상 법률적 기준을 갖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걸 내가 판정을 내릴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툴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사용하는 툴은 전 세계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학 교과서의 수식입니다. 첫 접 수식이 확률 수식입니다. 예. 두 번째 수식은 통계적인 수식입니다. 예. 세 번째 수식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을 갖고 예. 푸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이 선거판을 분석을 해보면 예.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예. 200개 이상의 선거구, 많게는 뭐 250개 선거구가 불가능하다. 또 통계적으로 가보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통계적 결과가 250개 예. 선거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강령, 그러니까 버려라, 예. 바꿔라, 얹어라 예. 이걸 사실은 이렇게 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풀게 되면 예. 매표가 그때는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 후보에서부터 민주당 후보로 이동했다. 예. 또 바깥에서 유령표가 매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얹어졌다. 예. 또 매표가 민주당 후보에서 버려졌다. 이게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 그게 계산으로 나오면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이게 대강 그 선거판에 나오는 그 증거들과 이게 수식의 결과가 맞느냐? 거의 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자꾸 많이 하는 거 왜 바깥에서 왜 그 신권 뭐 정확하죠. 예, 신권다발 같은 게 왜 막 들어갔느냐 계산해 보면 신권다발에 몇 표가 들어갔다는 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예.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예.
여기 이제 제가 책에서 선언한 그 수식들은 이게 죽은 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식입니다. 살아있는 수식. 그걸 풀면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구는 아 선거가 부정이다 이런 건 제가 사용하는 툴은 그런 우리가 뭐 공산국가, 사회국가, 뭐 민주국가 다 통틀어서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수식 그리고 예. 이게 수백 년 동안 인정되는 예. 검증이 된 수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게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예. 판단이 아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의 그 수학 공식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저는 수포자거든요. 아 그럼 제가 거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방송 들으면 이번에 민주당 후보 이제 이번 사 이제 곧 있으면 4월 10일 선거입니다. 예.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도가 몇 퍼센트냐? 예. 미통당 후보가 몇 퍼센트냐? 예. 이거 할 때 샘플 가지고 예. 샘플링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 샘플링 할 때 그 샘플의 사이즈요. 예. 그러니까 몇 명을 뽑느냐 그러면 많아야 2천 명 정도 뽑습니다. 예. 그리고 2천 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최소한도 그 유권자가 뭐냐면 한 3천만이다 그러면요. 예. 3천만의 경향을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기 4.15 때 선거를 보면요. 각 선거구가 예를 들면 그 투표한 사람이 10만이다 그러면요. 당일 투표자는 6만이 됩니다. 예. 그리고 관내 투표자는 한 3만. 예. 그다음 관외가 만이 됩니다. 그 예. 샘플의 사이즈 있잖아요. 예.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그 국회의원 어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의 사이즈에 만 배 정도 큽니다. 만 배보다 예. 큽니다. 그 사이즈를 갖고 예를 들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 분의 1 사이즈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방송국에 보면 막 아, 여기가 미통당이 뭐 자 아, 지금 국힘당이 지지도가 얼마다 민주당이 지지도가 얼마 방송에서 많이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책에 나온 거면 그보다 만 배 큰 사이즈를 가지고 해석해 놓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통계다 확률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버려라. 포를 버리겠죠. 바꿔쳐라. 바꿔치는 것. 그렇죠. 얹어라. 이 세 가지는 다 부정 그렇죠. 투표잖아요. 부정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부정선거를 과거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투표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개표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투표한 것을 한테 모아가지고 전자개표기가 한꺼번에 개표를 하지 않아 하죠. 전자가 깊이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자, 이 메시지가 그러면 기계에게 메시지가 입력이 돼 가지고 버려지는 것도 바꿔지는 것 그리고 뭐 다른 얹어지는 것 그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것입니까? 아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거는 풀어놓은 걸 가지고 다시 유출을 해보면요. 예. 얹으라 그러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세팅해 예, 볼 홈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언제라 그런 건 주로 많이 신권 다발 같이 예. 바깥에서 유령표가 첨가된 경우가 예. 많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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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프로그램으로 해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그렇게 예.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측을 해보면 4.15 총선은 바깥에서 유령표를 갖다 집어넣은 게 언제라. 언제라. 예. 그럼 바꿔라 그러는 거는 주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예. 왜 우리가 아, 분류기를 가게 되면 예. 2번표가 1번표로 예. 가고 무효표가 1번표로 예. 가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게 주로 바꿔치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버려라 그러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될 수도 있고 특히 버려라는 거는 관외 투표, 우편 투표를 관외. 통해서 많이 예. 그게 계산되면 관 내에서는 버려라는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계산해보면. 맞습니다. 관 외에서 뭐 우편투표로 오는 거, 예. 제외투표, 거기만 버려라는 게 나옵니다. 투표 이런 것. 예. 그런 거에서만 나옵니다. 맞아요. 계산해가면, 계산해갈 때 보면 관 내에는 주로 얻는 거가 나옵니다. 표가, 조사표가. 예. 근데 관 외로 가면
버리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 거기는 진짜 표를 버리는 게 있구나. 또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도 버려집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진짜 요는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 하는 그 결과는 수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풀게 되면 몇 표가 버려졌다, 몇 표가 얹어졌다, 몇 표가 바꿔졌다. 이건 정확히 계산돼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나중에 확실하게 이거 증거로 이게 딱 아, 증명을 하려 그러면 이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도 보니까 항상 그 관내, 관내는 이제 선거구 지역 그 지역마다 거기서 이제 당일날 하는 그런 게 주로 되겠죠. 아니, 그래서 한 3일 전에 사전까지도 사전 관내는 사전에서 한 3일 전에 투표를 하는데요. 사전 그 예. 관할 구역 내에서 합니다. 예, 관할 구역 내 예. 그래서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걸 이제 관내 사전이고 관외는 관외는 출장을 가든지 뭐 예를 들면 예. 내가 인천 사는데 예. 인천 제가 미추홍구에 아, 산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출장 부산 간다든지 경주 예.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투표해서 아. 우편을 통해서 일로 개표장으로 오는 그걸 관외 사전 투표라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관외에 관한 정의가 단어 뜻은 이해가를 되는데 일반인들은 좀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관외 그러면은 뭐 해외 갔다든지 외국에 근무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선상 근무한다 그런 생각되는데. 아,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사전 투표인데 거기는 이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자료를 보면요. 거기는 뭐냐 그러면요. 제외 국민, 제외 공간, 그다음에 선상. 이게 있어 그걸 기타라고. 아 기타 예. 기타 해석하네. 그렇죠. 그 관외가 아니에요, 그네. 예 사전 투표인데 사전 투표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관내 사전 투표. 예. 관외. 예. 그다음에 기타인데 기타 아, 안에 들어가 보면 예, 기타. 제외 동표, 그다음에 제외 공간, 예. 선상 투표 그걸 합쳐서 기타 사전 투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관내보다 관외. 관내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사는 사람 부산에 갔다든지 부산에 사는 사람 서울에 올라왔다든지 또 백령도 사는 사람이 인천에 왔는데 아 날짜가 안 맞아 거기서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게 다 관 관외 관외 투표도 요즘은 숫자가 꽤 제법 많겠네요. 관외 투표가요 대강 그 4.15 총선을 보면 아까 제가 대강 말씀드리면 한 선거구의 투표자가 예. 10만이다 그러면 예. 관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는 게 한 6만 가까이 됩니다. 네, 6만. 60% 정도. 예. 예. 뭐 55%에서 한 60% 되고 예.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가 예. 한 3만에서 3만 5천 이렇게 예, 한 30%. 예, 30에서 35%. 예. 그다음에 관외가 예. 한 9천에서 한 1만 표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 10%. 예. 아, 이거 큽니다. 엄청나네요. 예. 관외도 큽니다. 근데 그게 편리하긴 한데 그 부정 선거의 어떤 그 가능성이 거기 참 많겠네요. 관외 투표가. 근데 이게 원래는 부정 선거의 그 원래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게 어딨냐 그러면 선거법 있잖아요. 예. 예를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 관내나 관외나 상관하지 않고 예. 만약 부정을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을 해서 그렇죠. 명부. 명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숫자하고 선거인 명부 숫자하고 실질적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예. 공표가 돼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꾸 사람이 말하는 게 실질적 투표한 사람이 관외에서 만 명이었는데 관외라 그래봐요. 그런데 예. 실제 선관위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만 2천 명이 되더라. 또 관내에도 예를 들면 3만인데 3만 5천이 되더라. 예. 그럼 5천 표가 유령이고 여기 또 뭐 1천 표가 유령이고 이렇게 돼서 안 맞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안 하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모릅니다. 예. 누가 투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관위에서 그러면 내가 만 표를 어떤 사람이 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만 2천이다 그래도
그 왜 만이천이 뭐 만인지 틀린지 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관외 투표는 그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우송도 오지요.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오지요. 또 사전 선거에서는 보니까 그걸 투표함을 어디 보관을 했다가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알바생들을 쓴다든지 또 중국 교포를 쓴다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건의를 하면 그냥 그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의 소지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요. 이제 그거는 그 문제는 이제 다른 그 다른 분들 그 전문을 한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버려라가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려라 조작 메커니즘.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왜 이제 그게 이 책에 보면 조작 메커니즘 그래서 얹어라, 버려라, 바꿔라 이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하고 그건 행동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제가 메커니즘이라고 붙인 거는 그 버린 거라든지 얻는 거라든지 그다음 바꿔라는 게 실질적으로 수식으로 수식으로 이게 셋업이 되고요. 수식으로 예. 유도가 되고 그럼 그 수식이 실질적으로 그 수식을 가지고 유도한 아, 그 풀어낸 결과가 표가 계산이 되고 예. 이제 거기서 나온 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수식을 가지고 다시 내가 득표율이 얼마다 그래서 함수 관계 그래프를 딱 그리게 되면 예. 이 세 가지 결과가 아 요거는 어떤 결과라는 게 일정한 궤적을 그립니다. 예. 예를 들면 내가 미사일을 쏠 때 각도 얼마 얼마 추력이 얼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 몇 초 후에는 지금 위치가 어디고 그렇죠. 어디 가서 예. 어디 떨어진다 이런 게 쭉 계산돼 나오는 것 같이 예. 선거판의 결과를 이 조작 메커니즘 쓰게 되면은 아 요 조작 그 언제라는 조작은 서울 지역인 경우에는 어떤 궤적을 그릴까 궤적이 딱 나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궤적도 보면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궤적은 어떻게 되고 미통당 후보인 경우에 궤적은 어떻게 되고 예. 그다음 기타 후보에 대한 그 득표율의 궤적은 어떻게 그 궤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유단 수식과 선관위에 발표한 그 결과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예. 그 자체도 한 지역에만 지역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이 다 맞습니다. 예. 버려라 조작 메커니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못 듣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책을 보면서 버려라. 아, 이 투표를 이제 그러니까 제외가 아니고 관외 투표가 이동 시에 예, 관내나 관외나 예, 기타 사전 투표, 예, 임시 보관 또는 그 우편 투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동 간에 이게 보관 이동 간에 그게 이게 일본에 속하네요. 그렇죠. 아, 가능성이. 그 버려라는 건 주로 관외. 그러니까 관외. 예. 야, 이렇게 이 버려라 조작 메커니즘. 예, 그거는 관외 투표에 지금. 관외. 그러니까 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출장 가서 투표를 했다든지 부산에 가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와서 투표를 했다든지 백령도에 있던 사람들이 인천에 왔다가 거기서 투표를 했다든지 이런 관외의 투표인 경우에는 그걸 이제 버려라 조작 메커니즘이 적용이 돼서 예. 부정선거의 가능성 또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아, 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와. 이제 얹어라 이건 주로 관내 투표에서 일어나는 조작 예, 메커니즘. 그 두 번째가 이제 바꿔치기. 바꿔치기는 바꿔치기 조작. 바꿔치기를 조작 메커니즘 정도 되면은 상당히 테크놀로지 시대에서 이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데 바꿔치기 조작 메커니즘은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바꿔치기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예.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심어서 그 분류기 자체는 기계인데 그걸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2번 표가 1번으로 가고 예. 뭐 무효표가 1번으로 가고 예. 뭐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그건 주로 개표할 때 예.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할 때, 표 분류할 때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예. 그게 관내 투표에서도 있고요. 예. 관외 투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요 조작 메커니즘 바코처럼 조작 메커니즘은 관외 다 다인데 다인데 이건 전 선국에서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버려라는 거나 언제라는 것보단 작습니다. 그 아, 적용하는 적다. 숫자 적용하는 선거구가 작습니다. 야.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이 49개 선거구입니다. 예. 근데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언제라가 다 49개가 다 언제라고 적용이 됩니다. 예. 그중에서 바꿔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고 바꿔치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게 19개 선거구입니다. 예. 30개 선거구는 바깥에서 언제라 유령표만 언제라 그것만 30개 선거구 30개 선거구입니다. 예. 19개 선거구는 언제라 플러스 바꿔쳐라. 그렇게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그 저는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미사일을 막으려다가 특수 뭐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또 언더 시절에 있는 데 보면은 막지 못하고 쏴 버렸어요. 쏘았는데 해킹하는 사람이 컴퓨터 조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그 엉뚱한 대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그 목표 지점에 못 가도록 하는 그걸 보고 아 이 컴퓨터 조작으로 바꿔치기 A의 목표 지점을 갈 것을 BC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꿔치기 조작 메커니즘 속하네요. 예, 제가 이제 그 메커니즘에서 해킹 그러는 거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는 거. 예. 그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그 안에 명령을 바깥에서 지금 개표하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이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예. USB나 거기 칩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심어놓은 그 계획된 먼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여서 바꿔치기가 된다. 미리 조작 바꿔치기 메커니즘을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예. 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지금 개표가 일어나는데 뭐 보고 뭐 바꿔치기 하라. 미리,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는 해석을 안 합니다. 저도 그래 이해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먼저 심어놓고 예, 그 조작 메커니즘 예, 심어놓으면은 그대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씩 얘기 나왔지만은 그 은기 조작 메커니즘 뭔가 이거 얻는다는 아,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조금 얘기 나왔지만 예, 요거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하면 투표한 다음에 3일을 보관합니다. 개표 예. 때까지. 그런데 예. 그 개표 때까지 보관하는 기관이든지 그렇죠. 기관이든지 이제 보관소에서 아, 안 그러면 이제 개표가 일어날 때 바깥에서부터 무슨 뭐 그 봉 저기 뭐 배낭 같은 게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통해서 예. 신권 다발 같은 게 이렇게 첨가되는 맞아요. 그건 유권자가 투표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저도 미국에서 그 집어넣는 거 봤거든요. 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표를 집어넣는 걸 은기 그럽니다. 그건 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관 외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예. 관내에서 주로 그래만 관내에서 예. 관외에도 예. 가끔 가다가는 있습니다만은 계산해 보면 예. 관내는 거의 바깥에 유령표가 들어간 걸로 계산돼 나옵니다. 예. 예,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또 그리고 먼저 땅이 많고 선대로 이에 내려오는 재산이 많으면 이제 봉건 영주가 되고 성주가 되고 그 외에 대다수 80% 90%는 다 뭐 노예화 또는 뭐 이렇게 소작인 이렇게 오는데 이런 거를 부조리를 개선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입각을 해서 그것이 발전해서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인데도 자유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예,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이 투표 선거잖아요. 선거를 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지역의 리더자가 되고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가장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성숙도가 높은 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선거제도인데 이것이 버리기 조작 메커니즘
인류가 만든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 기술 문화지 않습니까? 이 고도의 기술, 고도의 기술 중에서도 디지털 전자 기술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죠. 과거에는 전기 선을 꽂아야 되는데 전자는 선도 없이 막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조작 메커니즘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것을 우리 허병기 교수님께서 참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수학적 공식을 가지고 증명을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 그것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비밀 진영 E- 무한성. 예,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마음대로 조작 또는 흔들어 놓는 그러한 것이 비밀 지령 E- 무한성에 나와 있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사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예, 다른 얘기요. 예, 그 여기 책에 보면 제가 우리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한 관련해서 손자랑 대화하는 게 그 예, 손자가 예. 제가 이게 내용을 보니까 손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책을 쭉 전개를 해 나가는 그게 너무너무 예, 재밌더라고요. 손자가 말씀했어요. 어느 날 손자가 몇 명이 되십니까? 아, 손자가 한 명 있고요. 손녀가 둘입니다. 예, 예.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질문들 해요. 근데 예. 손자가 그 꽤 오래됐습니다만 저보고 할아버지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할아버지는 좀 어떤 대답인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거꾸로 이제 그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그 속에 이제 우리 말하면 하트, 예. 마인드나 이런 거 예. 성경에 보면 뭐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 하트, 마인드, 소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트와 마인드 속에 예. 악, 선 두 개 다 심어놓았느냐 예. 태초에 예. 선만 갖다 집어넣느냐 예. 그 악만 집어넣느냐? 예. 그 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어요. 너 네가 읽어보고 예.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어본 바로는 태초에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선과 악을 동시에 심어놓았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증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좀 그거지만 첫째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그 에덴 동산 중 가운데 이제 아주 센터에 선악과라는 과일과 생명 과일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예. 막 그 뱀이 와갖고 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을 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아름답다 이런. 그 시위생이고 좀 이게 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한 다음에 첫째 축복이 뭔지 아느냐 그랬어요. 첫째 축복이 창성하고 번성하고 창성해서 예. 창성하여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참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욕이라는 게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때 에덴 동산에서 내 이야기는 성적인 욕과 심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럼 할아버지 대답은 우리 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으로 보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보면 그 사람이 오랜 세월 전도도 하고 성령도 받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예. 오히려 내가 괴로운 사람이다. 내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서 악이 자꾸 나를 지배해 오는 거구나. 예.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 선거 이야기랑 결부해서 이런 예.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본 바는 계속 노력하고 우리 인격을 계속 도화시키고 계속 제가 거룩한 인격체로 자꾸 승화되도록 노력을 해가야 된다는 예.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가끔 가다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죽어갈 때 아 그래서 좀 멋있는 인격체로 난 살았구나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내가 권력욕에 취한다든지 내가 어떤 걸 내가 뭘 좀 내가 우리가 일반적인 걸 넘어서 어떤 걸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 생기는 걸 내가 실행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공명선거를 치르고 이게 오랜 길을 가고 그거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도 잘못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내가 손자랑 이 책 쓰면서 이제 그 이야기 있어서 한번 해봤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걸 내가 밝혀가는 과정을 쓰고 잘 끝에 가보면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굉장히 그 큰 숙제인데 예. 숙제에 대한 힌트도 좀 써놨으니까 제가 그 손잡고 야, 딴 거 다 읽지 말고 프롤로그 있고 에플로그를 읽어봐라. 예. 그거는 네가 한번 읽어봐라. 뭐 그런 약간 예. 그 좀 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모든 인류는 번성하고 창성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입력이 돼 있고 또 반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욕심, 예, 욕심이라고 하면은 순리를 역행하거나 순리를 좀 오버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갑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사탄이 뱀이 유혹을 하니까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선거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그리고 기왕에 이제 선거 전에 나갔으면 당선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또 상대가 있으니까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쟁을 떠나서 어떤 특별하게 권력을 잡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런 부정선거의 일종의 막 보편적인 동기가 아닌가 그런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부여 청량 거기 지역에서 정진석 후보 예. 거기서 이게 표가 혼표되는 그 부정이 일어났어요. 예. 다시 세팅했더니 그 표가 다르더라. 예. 이제 그게 이제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이제 그게 문제가 예.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대할 때는 국힘당 후보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 그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 예. 그럼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국회의원을 안 하더라도 이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만약 이 선거를 다시 재검표를 해보겠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국힘당에서 만약 5명이 나왔다 그러면 사회로 여기 현재까지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 예를 당선된 사람은 뭐 부정에서 당선된 사람은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기대가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 있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럼 내가 당선되고 떨어지고 상관하지 않고요. 당선된 사람 중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제기해서 법원에다 한번 그 검찰에도 고발하고 한번 법원에다가 이게 대부분 재판이니까 해보고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 과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 현재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예. 몇 명 뭐 예를 들면. 여기 책에도 보니까 뭐 유력한 대선 후보 나왔던 분에게 민경욱 전 의원이 찾아가서 부정성을 얘기하니까 일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에게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은 자 과학적이고 또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과 선관위와 인터넷 진흥원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부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다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당에서 이걸 밝히고자 하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5명만 있으면 될 텐데 그렇죠.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주장을 했던
뭐 도태우 후보라든지 또 장예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공천에까지 배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 권영애 장관님은 국민의힘당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고성국 방송에 나가면서 검은 넥타이를 메고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수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이 근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저도 안타까운 거는 자 부정선거가 있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도 많고 과학적인 근거도 다 있는데 공인기관에서 그걸 다 인정했는데도 이것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어제 그럼 제가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거의 4년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15에서부터 딱 4년이죠. 예, 예. 그러면 원장, 만약 이제 박사님이 예. 이게 아, 이거 봤더니 국민들이 예를 들면 60%가 부정이 있다, 뭐 심도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예. 있다 이렇게 그 말하는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게 그런 것도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럼 원장님이 만약 선관위 위원장이다. 예. 그러면 아 국민들이 60몇 프로가 이게 부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제가 이제 선관위 네. 위원장이면은 반드시 조사를 하죠. 예. 반드시 조사를 하면 그게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이기붕이 부정선거 때문에 아들이 들통을 하니까. 권총 가지고 아버지 쏴주고 제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와는 도의적인 책임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선 때 대선 선거는 그냥 무투표로 됐으니까 아 그냥 자동적으로 됐으니까 이승만이 그걸 나중에 알고는 하야를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건 해야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여쭤본 게요. 예, 네. 우리 강서구청장 그 제 그 제 예. 저기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게 만약 국민들이 이 정도 부정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요 선관위 위원장이면 선거 감시단한테 모든 거의 모든 그러니까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후보가 만약에 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선관위에서 그건 진짜 보관을 하고 선관위 자체에서 예산을 들이든지 해서 그걸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투표지가 이게 불량한 규격이 있는 거냐. 안 그럼 진짜 투표가 사전 투표가 투표인 명부랑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게 다 가야 됩니다. 예. 근데 보면 하다가 전부 다 막아요. 예를 사진을 찍는 것도 막고 뭐 하는 걸 막고 모조리 안 하게 못하게 예. 예를 들면 연수월구에서 재검표할 때 하나라도 이거 밝히기 위한 그 과정을 선관위에서 허용하고 같이 이게 문제가 뭐냐 그게 밝히는 과정에 참여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뭐든지 다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는 부정이 있는 조직이다. 예, 예. 왜냐하면 떳떳하다 그러면 아 이건 투표는 완전히 그렇죠. 공명정대해야 되니까 예. 아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함께 또 안 그러면 뭐 학자든지 안 그러면 제3자와 함께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규명을 해가야 됩니다. 예. 아 제가 그때 그 마지막 그 대부분 공판 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뭐냐 그러면 사실은 학문적으로 해보면 도대체 너무 문제 많고 너무 불가능한 게 많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뭘 만들어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인정되는 거. 예를 들면 예. 역사가 예를 들면 몇백 년 되는 그런 수식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뭐 이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갖고 재판하는 게 내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가 주도를 해서 예. 예를 들면 그 원고 쪽의 사람들 돌리고. 예. 그다음에 객관적인 학자들도 드리고 또 다른 사람 들여가지고 조직을 빨리 만든 다음에 예. 모든 문제들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예. 하나씩 다 점검을 해갖고 예. 문제 있는 걸 찾아내고 난 그걸 다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 있는 걸 가지고 다음에 또 선거한다. 이건 문제 너무 심각하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냐 그러면 미사일 만들 때 보면 수십 개 공정. 제가 이제 미사일 처음에 개발할 참여한 사람 예. 참여한 사람인데 수십 개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 중에서 중요한 공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미사일 못 날린다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백신을 만들 때 보면 또 거기도 수십 개 공정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한 배치를 만드는데 그게 400억짜리다 그러면 예. 그 중에서 중량 공정에 문제가 있다. 그건 400억짜리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예, 선거 맞습니다. 시스템을 예.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제안을 하면서 예. 이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싸우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에 문제 생길 때는 성관이 위원장이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책도 해야 되지만 예. 사후에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 성관이 위원장이다 그러면 200개, 250개의 선거구다. 예. 그럼 최소한 한 10개 선거구를 내가 임의로 지정해서요. 저기 후보자들이 이거 재검표 신청하지 않더라도 예. 성관에서 직접 까본다는 거예요. 아, 이 선거가 이번에 공정하게 일어나느냐 랜덤하게 예. 10개를 딱 선정한 다음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점검해가지고 아 이번 선거는 아,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고 개선은 뭔가 그 다음에 이건 공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업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런데 예. 여기 선관위는 재판하는 거 보면 모조리 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걸 밝히려고 그러면 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위원장이라 그러면 그 조직이 그런 걸 해줘야지. 아 그거 안 하고 예를 들어 국가에. 교수님 그래서 오늘 이 비밀 지령 자체에 그 원인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메신저가 비밀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수령자 비밀 지령 E- 무한성 이게 뭡니까? 이제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메신저가 다시 말합니다. 불가능을 실행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메신저는 세 가지 행동 강령을 하명했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버려라. 둘째 바꿔쳐라. 셋째 얹어라. 앞에 우리 교수님이 다 설명을 하셨죠. 그 메신저를 받는 사람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표를 이동시켜야 합니까? 메신저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바보냐? 아니면 멍청이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표를 이동하든지 그건 너의 의무야. 그러나 그 결과는 기형적이거나 티가 나면은 절대로 안 돼. 이것이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그 성관이가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그 사람들이 같은 통속인데 다시 말해서 비밀 지령을 집행하는 기관이 성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미 얘기하는 바와 같이 선관위는 이미 비밀 지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를 재편을 하든지 아예 국회를 해산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일 것 같은데요. 마무리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예. 그 선관위 조직이 이게 크고 방대한 조직 예산을 예. 예. 뭐 천억 단위를 써가면서 예. 할 조직이고 그 일의 양이 그렇게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조직으로 다시 재개편도 예. 하고 근데 업무도 보면 사실은 이게 정확하고 명쾌하려고 그러면요. 예. 누가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즉시 일어나 답이 나와야 돼요. 예. 아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부정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게 즉시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3년을 재판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결론을 낸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예,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일까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책이 2권이 나옵니다. 야, 2권은 예, 예. 보다 더 정확한 예. 그 부정에 대한 그 검정 규명이 학술적으로 예.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문제들이 예. 수학적으로 다 풀어져 나옵니다. 예. 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에, 국민의 주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헌법에 근거해서 이 부정선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다루는 주 무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것을 빨리 해체를 하든지 개편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어떤 방안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선거에 불법 감시단에 참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부정선거를 막고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앞으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